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 개표 조작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정말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런 범죄가 없었다는 음모론이 옳은가? 4월 11일 날 공학도인 윤정수 씨의 제보를 받고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갖고 개표 조작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주장이 아니라 통계, 제보, 이론 등을 총동원해서 이 사건에 한 3주 정도 접근해 왔습니다. 국내외 애국 시민과 특히 해외 동포들,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론과 자료와 정황과 그리고 분석 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또 재미 통계학자, 또 재미 경제학자 등이 큰 힘이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표 조작 사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개표 조작 사건은 3단계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1단계는 개표 조작 사건 발생 유무입니다. 발생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2단계입니다. 개표 조작 방법의 선택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개표 조작을 실행에 옮겼는가. 3단계는 개표 조작 사건 수사 및 처벌입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3단계로 분화를 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단계인 개표 조작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담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개표 조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이후에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와 관련된 데이터, 통계입니다. 좌파진영과 집권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사망설, 오거돈의 추행사건, GP총격사건 등으로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살 만한 그런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파 진영의 일부 지식인들과 유튜브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열정적으로 선거 조작설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사건을 파헤치면서 제가 내린 중간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결론은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자료는 범죄 행각은 물론이고 범죄자의 지문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통계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제가 중간 결론을 내리고 갖고 있습니다. 5월 3일 날 조선일보의 최보식 전문 기자는 인터뷰에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과학기술환림원 회장이자 올해 75세가 되는 박성현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4.15 총선 결과는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 그것도 그 악, 거대한 악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악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박성현 교수님의 이야기를 풀어서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문제는 뭐 제쳐두고서라도 통계는 거대한 개표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발신하고 있고, 그런 명백한 사실조차 없애기에는 어렵습니다. 소수의 인물들이 통계적 조작으로 21대 총선 결과를 왜곡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2단계인 개표 조작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지금쯤은 벌써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인지수사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검찰 수사의 시작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개표 조작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법한 유력한 가설은 지금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고 통계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작법은 표 훔치기 혹은 표 갈기 방법입니다. 사전선거에서 4표당 혹은 5표당 한 표씩 상대방 표를 빼앗아가는 그런 전산조작입니다. 두 번째는 표 빼돌리기입니다. 사전선거 과정에서 먼저 20%를 떼내서 자기 후보를 밀어주는 전산조작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표 얹기 방식입니다. 아예 투표함에 20% 일정 비율을 실물 투표 용지를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물 투표 용지의 투입과 함께 선거인 명부 조작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3단계인 개표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시작은 곧바로 정권의 진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혹을 규명하는 자는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아니라 의혹을 수사해야 되는 검찰과 경찰의 몫입니다. 관계자들은 건국 이래로 그 어떤 사건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최고의 중형이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중중중 범죄자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사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국민들 가운데 개표 조작 사건이 자신들과 자신이 낳아서 애써 키운 자식들의 앞날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아는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가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시작하는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 이 나라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은 선과 악의 문제이고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고 번영과 몰락의 대결이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는 길 위에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한도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그것이 당신의 문제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것은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집안의 문제고 우리 회사의 문제라는 그런 강한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결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로 가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